종교 개혁에 대해서 지난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서론으로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개념 우리가 다 갖게 됐는데요. 예, 종교 개혁이란 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그 이해에 따른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 전체를 개혁하려고 했던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회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복. 회복이라는 것은 뭔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그 종교, 즉 신앙의 그 회복의 기준을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잘 했던 초대교회의 모범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때 그 성경의 가르침과 그 성경의 가르침 충실했던 역사적인 모범들을 잘 기억해서 그곳으로 다시 회복시키자, 이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종교개혁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수를 하셔서 참 감사했는데 21세기 한국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곳 21세기 한국교회에 있으니까요. 과연 그 종교개혁을 그렇게 개념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제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종교개혁이란 말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변화는 필요하다, 이게 모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가 조사원이라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아니죠 변화산에 베드로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 차원도 차원이지만 개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가 과연 종교개혁이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그 사견으로는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루터가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1517년에 이분이 그 면제부에 대한 반대를 위해서 95개조라는 대자보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500주년 되는 겁니다. 자, 루터라는 인물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루터가 했던 이제 중요한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 내용의 핵심은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 루터의 유산, 루터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제 발견하고 회복하려고 했던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루터의 유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그림 하나 있죠. 이게 이제 루터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좀 특이한데. 루터가 이제 책을 쓰거나 하면은 그 표지에도 사용이 됐고 나중에 이제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게 우리 루터 목사님의 마음을 그 유산을 잘 표현하는 그림이다. 그림이 좀 이상한데 저 해파리가 아니고요. 저게 백합꽃 위에 빨간색 심작의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루터가 1520년에 책을 한 해에 세 권을 발표합니다. 1520년이라고 하면은 루터가 이제 95개조를 붙이고 나서 딱 3년 지났을 때죠. 95개조, 즉 면제부는 잘못됐습니다라고 교황한테 좀 항의하는 글이었습니다. 대자보. 그걸 붙이고 나니까 교황청에서 이해는 하는데 우리 좀 필요하니까 면제부를 팔자. 루터야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그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본격적으로 책으로 써서 발표하게 됩니다. 95개조는 간단한 말하자면 성명서 같은 거고요. 이거는 책입니다. 세 가지 책이 나오는데 순서는 반대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이 순서가 이게 좋습니다. 첫 번째 책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이 교회의 바빌론 포로 이런 책이었고요. 세 번째 책이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한 해에 책이 세 권이나 나왔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데 뭐 두 권 책들은 아닙니다만은 각각의 책들은 이제 중요한 루터가 생각했던 종교개혁의 주제들을 각각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그 루터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싶은 교리입니다. 교리, 가르침. 교리라는 말은 조금 딱딱하고요. 가르침. 그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 중세 말기에 기독교 종교, 즉 기독교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루터나 종교 개혁자들이요. 이걸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총체적인 것이지만 특별히 세 가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종교 개혁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자유에서 나오는 교리 문제입니다. 가르침의 문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교회의 바빌론 포로라는 책에서 예배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예배가 문제가 있다. 세 번째가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여기서 루터가 지적했던 것이 교회 제도입니다. 주로 교회의 구조와 제도에 문제가 있다. 세 가지를 비판을 합니다. 개혁하려고 했던 종교라는 것은 단순히 교리나 예배 형식이나 제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훨씬 더 폭이 넓고 총체적인 신앙 전반의 문제가 개혁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신앙 전반이라 그러면 좀 두리무실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개혁의 종교개혁의 과제가 세 가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리와 예배와 그다음에 제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교리를 좀 새롭게 한다거나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겠죠. 아니면은 예배 형식을 바꾼다거나 교회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 종교개혁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종교개혁은 아니에요. 훨씬 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체적이고 좀 포괄적인 주제입니다. 그 문제의식인데 그중에서 세 가지가 가장 그 당시에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종교개혁을 우리가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 전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그중에 가장 시급한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변화가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반성이 필요한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의 개혁의 어떤 주제, 과제. 예, 이거였죠. 예. 요즘에 이제 그 모두가 다 지적하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목사니까 아니 목사 예, 목사가 문제다 뭐 이렇게 저도 목사니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 보시면 목사님들이 약간 변화가 필요하긴 하겠는데 예, 목사님들이 변화된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전부 회복되는 것도 아니긴 하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들이 다 바뀌고 이제 새로워지면 아니 목사가 없어지면 한국교회 전체가 신앙이나 한국교회가 전부 다 새로워질 거냐? 그 문제가 그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목사님들이 뭔가 반성을 하고 변화되는 것은 한국교회 변화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도 종교개혁자들이 기대했던 종교개혁은 훨씬 더 포괄적인 문제긴 했는데 예,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이 세 가지였다. 예, 루터가 1520년에 이 책을 썼을 뿐 아니라 실제로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칼빈도 그렇고요. 종교개혁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 과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고요. 다 이제 종교개혁들이 세 가지 다 얘기했지만 이제 칼빈을 얘기하면서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뭘 어떻게 개혁하려고 했는지 다음 주에 이제 존 낙스라는 인물을 좀 뽑아서 소개해드리면서 교회 제도나 더 나아가서 사회에 있어서의 교회의 모습에 대한 어떠한 개혁, 회복을 하려고 했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좀 3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루터가 얘기했던 첫 번째 주제, 루터 역시 이제 교리뿐 아니라 예배나 제도의 변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편의상 루터에게는 이제 이게 또 중요하니까요. 교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신칭의라는 교리였습니다. 루터가 내세웠던. 예. 지금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 예, 교리에 문제가 생겨서 회복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루터가 볼 때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이신칭의다 이겁니다. 이신칭의란 말이 조금 어려운 사자성어인데요. 5편에도 안 나와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 이신, 믿음으로 예, 칭의, 의롭게 불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불리워졌다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이신득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신칭의가 좋은 번역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거든요. 그래서 by faith는 믿음으로라는 뜻이겠죠. 근데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justification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예, 2분은 쉬우니까 예. justification이 참 중요한데 실제로 그 오늘날에도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이 성경에 있는 그 단어를 이제 라틴어,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요. 어떤 분들은 칭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는 칭이라고 하고 싶은데 예. 또 어떤 분들은 득의, 의를 얻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로마 카톨릭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때 한국말이 없었을 테지만 이것을 의화라고 번역합니다. 의화. 예, 절대로 그 로마 카톨릭은 justification을 칭이라고 안 합니다. 목사님들은 관심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근데 루터에게 있어서의 justification은 의화는 절대 아니고요. 칭이었습니다. 칭의. 예.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개신교 신자가 되었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신칭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럴 때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잘 안 보이네요. 의롭게 된답니다. 의롭게 된다가 의롭게 불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의 핵심은 의롭게 여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말했던 justification, 의화 이게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교리였습니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천주교도 그 당시에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도 닦아서 구원 받는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천주교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봐라 이거예요. 의롭냐 이거예요. 안 의롭잖아요. 그죠?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죄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거의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지옥은 안 가게 되었는데 지옥을 안 가는 것이지 천국에 바로 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럼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게 의화입니다. Justification, 의화.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부르는데 로마 카톨릭은 성화하고 의화 같은 겁니다. 성화 이퀄 의화입니다. 의화. 자, 그럼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받고 영세라 그러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의로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도움과 은혜와 가능성을 가지고 잘 개발을 해가지고 의롭게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의 신앙생활, 즉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의로워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은 안 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천국은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갈 데가 필요하니까 생긴 게 연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옥 가서 뭐 해요 그러면? 쉬어요? 연옥 가서 의화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 못한 거룩함 내지는 의로워짐을 연옥 가서 해결해야 거기는 이제 시간이 우리처럼 가지는 않겠지만 오래 걸립니다. 거기서 의롭게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의롭게 사는 게 참 문제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행위라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거룩하게 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행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인정하는 선행이어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 인정하는 선행이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하면 누가 이렇게 그 공신력을 가진 곳에서 당신이 한 행동은 이제 구원, 즉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누가 그 객관적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정해주지 않으면 서로 대충 해놓고 나 의롭게 했을 때 이렇게 우기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거 안 되잖아요, 모호하잖아요. 다 우리가 나름대로 또 의롭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쟤는 아무리 봐도 의로운 것 같지 않은데 스스로 의롭다 그러면서 자기 천국 간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 합법적인 그 기관에서 힘을 권위를 가지고 결정해 줬으면 좋겠는 건 당연히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열쇠를 주고 갔단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교황이 임명한 사제들이 성도들을 잘 봐가지고 이 정도 하시면 천국 갈 만큼 선행을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런데 우리 신부님들은 되게 합리적인 분들이고 또 좋은 분들이어서 막 이렇게 신부님들 마음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법으로 규칙으로 또 객관적으로 결정해 놓았는데 즉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행위를 잘하면 평생 살면서 남아있는 죄를 처리하고 의로워져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성례입니다. 성례. 천주교 교인들도 아니신데 제가 설명을 해서 예. 이 루터가 얘기했던 이신칭의 교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때 로마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구원받는 길을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것들은 500년이 지나가면서 천주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말씀드리는 구원교리,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릴 교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절대 안 바꿉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같느냐 다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비슷하고 겹치는 게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칠성례는 뭐냐면 개인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천주교 교인이라면 그 당시 다 이걸 해야 남아있는 죄가 처리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또 보편타당한 행위입니다. 일곱 가지 행위 중에 이제 결혼하는 거하고 신부님 되는 거는 좀 빼고요. 나머지 것들이 중요한데 그게 처음에 영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를 왜 받아야 되냐면 세례를 받아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그 공로가 임해가지고 아이한테 원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이 친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의화 아니면 성화될 수 있는 자격 내지는 가능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례 못 받고 죽은 아이도 어떻게 될까요? 태어나자마자 죽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옛날에 어떻게 돼요? 세례를 못 받으면 시작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신부님이 많지가 않았다 그랬죠. 애가 태어나서 이제 뭐 유아 사망률이 높았으니까 천주교에서는 그 당시에 그 신부님이 없는 경우에는 산파가 비상세례를 줄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비상세례. 비상세례 일단 물로 주고 나서 그 아이가 딱 태어나는데 이제 그 뭐 사산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일단 세례를 줍니다. 물로. 그러면 신부님이 나중에 와서 그걸 인정해 주는 방식의 비상세례가 있었어요. 근데 비상세례도 못 주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이런 경우는 지옥에 가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유아 림보라고 있습니다. 유아 림보, 림프스라 그러는데 아이들이 이제 세례 받지 못하고 지옥 가기는 그러니까 가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는 뭐 복잡한데 비상세례 행태나 유아 림보 교리를 보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하여간에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세례 안 받으면은 연옥도 못 가는 거예요. 자, 세례 꼭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례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주입이 돼서 들어오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가면서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의 칼빈의 주제인데 미사의 미사. 매 주일 성당에 가가지고 미사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 듣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핵심은
떡을 먹는 겁니다. 떡, 포도주는 안 줍니다. 요즘에도 안 주는 것 같아요. 떡을 먹습니다. 근데 그 떡은 그냥 우리 애찬식 할 때 먹는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신부님이 떡을 들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라고 딱 선포하면 이 떡이 예수님 몸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몸을 왜 먹어요? 근데 왜 먹냐면 이걸 먹어줘야 그동안에 우리에게 생겼던 죄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가서 미사 드리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아무리 많이 불러도 떡을 안 먹으면 그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이나 뭐 우리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떡을 먹어줘야 죄가 적어도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가 사라지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의화와 성화의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미사.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그 고해 성사가 있다 그랬죠. 고해 성사는 적어도 1년에 두 차례 많이 하면 더 좋겠지만 신부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해결받는 겁니다. 고해 성사를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어요. 해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고해 성사 하면은 제가 이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신부님한테 이야기하면 신부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부님 그렇게 안 하세요. 자매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형제님의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 이미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감사하죠? 예.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중요합니다. 그다음이 중요한데 그런데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으니까 가서 이런 일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보속이라 그럽니다. Satisfaction, Absolution, 선포, 죄의 선포, 사죄의 선포하고 Satisfaction이라고 뭐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뭐 하라 그러냐면 되게 어려운 거 안 시키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주기도문을 10번 외우십시오. 뭐 이런 거 시키고요.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뭐 가족들하고 싸웠거나 이웃들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고백하면은 가서 이제 화해하라 이런 거 시킵니다. 그게 고해 성사입니다. 괜찮죠? 그걸 1년에 몇 차례 해서 미사야 그냥 하는 거잖아요. 자기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해야 되는데 이제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 개인이 좀 지었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에 천주교 신자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 죄송한데 종부성사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신부님이 와서 이렇게 해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처럼 해주는데 그때 이제 다 이렇게 십자가 거주면서 고해성사도 이제 밀려 있고 미사를 드리긴 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신부님이 와서 하여간에 다 용서 받았습니다. 하면 바로 이제 돌아가시고 천국으로 직행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님들 차 바로 와서 댈 수 있는 그 응급실 앞에 그런 주차 공간도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잘 모르겠어요. 그냥 119도 대기가 어려워가지고 영화 중에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쟁 영화죠. 노르만디 상륙 작전 전쟁 영화에 보면 처음에 밖에 상륙하는데 총알 날라고 막 사람 죽고 한 20분 동안 해요 그거를.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독일군에 총을 맞아가지고 미군들이 죽어가는데 총이 막 날라오는데 죽어가는 병사 위에서 총이 막 날라오는데 신부님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종부 성사하는 겁니다. 되게 용감한데. 그러니까 이 군인이 총에 맞아서 지금 죽는데 어제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와서 이렇게 그 전쟁통에 종부 성사 해주는 겁니다. 하여간에 그 미사가 정례적으로 있어야 되고 고해 성사가 또 있어야 되고. 종부성사도 있어야 되고 유아세례 당연히 있어요. 이렇게 그 교회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사실 그것만 잘하면 성화되고 의화돼서 천국 갔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못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걸 못하게 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막 어렵고 곤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고 순종 잘하고 신부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됩니다. 성당 가서 주일날 떡 잘 받아 먹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종종 가다가 천주교에서 구원의 그 공로 즉 의화와 그 성화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우리의 그 선행, 선행을 좀 특별히 이제 세일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선행의 공로를 오픈해가지고 천국 창고를.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뭐 십자군 운동 같은 거 있었어요. 예, 예루살렘이 지금 이슬람 사람들에게 뺏겼는데 거기를 다시 뺏어 와야 된다. 가서 싸우자. 누가 가겠습니까? 몇 달씩 몇 년씩 모든 걸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천주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해주면 너의 죄뿐 아니라 너희 조상의 죄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가는 거예요. 예. 면죄부, 루터가 문제 삼았던 면죄부도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뭐 실질적인 이유야 이제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한 거였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교회가 특별히 필요해서 이번에 이 면죄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제가 그랬네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를 사주면 지옥에 안 갔죠. 연옥에 가 있는 조상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면죄부를 판 것입니다. 어떠세요? 지난주도 했던 질문인데 되게 이상하죠? 루터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젊은 시절에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일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기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수도사이기도 했고 신부이기도 했고 또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죠. 우리는 대충 사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고 우길 수 있는데 루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다른 생각이 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없었어요. 성경을 몰랐으면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웃의 재물을 탐하기만 해도 너 도둑놈이다. 네 친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넌 살인한 거다. 여인을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기만 해도 가늠한 거로 난 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보겠다. 성경을 몰랐으면 다행인데 알고 나니까 이건 자기는 죄인입니다. 속내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예, 근데 루터가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이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에서 예, 답을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 즉 루터가 얘기했던 이신칭의 교리는 지금 위에서 이제까지 길게 설명했던 로마 카톨릭의 행위의 구원, 행위의화 교리에 맞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교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라는 교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전가로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전가로 구원을 받음.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이라는 단어에는요, 예수님도 없고요. 지금 이신칭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공로의 전가 이런 단어가 없어서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그러나 강조점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믿음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다시요.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에 맞서서 루터가 회복시키고 싶었던 성경의 가르침, 바른 가르침은 이신칭의 교리인데 이신칭의 교리의 가르침 핵심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은 내가 뭘 해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이신칭의에 있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입니다. 이게 루터의 강조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죄가 두 종류가 있듯이 즉 원죄가 있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의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루터가 한 말입니다. 첫 번째는 외래적인 의로서 밖으로부터 스며들어온 다른 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의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종류의 의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외래적인 첫 번째 의와 더불어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두 번째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자신을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그 의의 전체 생활의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의가 있어야 두 번째 의가 있다. 이렇게 루터가 강조했습니다. 즉 두 번째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의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에 그 의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간 다른데요. 로마 카톨릭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가 있고요. 이건 시작이에요. 가능성입니다. 그럼 이 의의를 가지고 잘 개발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선행을 잘해서 우리의 의가 잘 합쳐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의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고 루터의 경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그 의의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이나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입니다. 반응. 열매예요. 열매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 루터가 볼 때는 열매가 조건은 아닙니다. 열매는 열매인 것이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매가 없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울에 밖에 나가보시면은 나무들이 열매가 없어요. 없죠. 다 떨어졌어요. 잎사귀도 없어요. 그럼 나무가 아니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달려있어요. 그럼 사과나무 아니죠. 응? 뭐 사과보다는 성경은 포도를 좋아하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달려있으면은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가 된 것은 그것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가보면 포도나무 가지라 그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15장. 가지에 포도가 안 달려있으면 그거는 포도나무 가지 아니죠? 아닙니다. 예. 열매는 필요한 겁니다. 열매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선한 삶은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선한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고 포도 열매가 있어야 포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뭐라 그랬냐면은 선행이 없으면 또 교회에서 인정하는 선한 삶이 없으면은 구원이 덜 된 것이어서 천국 가는 걸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좀 더 볼게요. 자,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그럼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이렇게 정의한다.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지니고 있지 않거나 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그에게로 돌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다. 예. 이는 우리로 인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고 거룩한 동시에 속되고 하나님의 원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마지막에 문장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죄가 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루터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죄인인데 동시에 의인. 의인인데 동시에 죄인. 뒷말은 더 심각한데 하나님과 원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 천주교에서 굳이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천주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사람. 의롭게 돼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교회가 결정해 주게 되는 존재입니다. 루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들은 예,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에요. 100%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나 죄 없는데 예수님 딱 믿고 나서 죄가 다 없어졌는데 그죠? 죄를 막 짓고 싶은데 죄를 지울 수가 없죠. 응? 그죠?
막 미워하고 싶은데 막 미워지지 않죠? 어? 아, 나 저거 어떻게 좀 갖고 싶은데 막 욕심 막 생길라 그러는데 안 생기죠? 욕심 막 갖고 안 돼. 어? 예. 분명히 그날 전도 집회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된 타이밍이 모태 신앙 말고 나중에 또 믿으신 모태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어떤 은혜의 경험이 있고 나서 변화가 있었잖아요. 예? 있었죠. 전에는 막 세상에서 죄도 짓고 나쁜 생각도 하고 막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막 그랬는데 그날 그 은혜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안 그래요? 뭐 거짓말하고 싶은데 막 거짓말하면 코 길어지고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 막 미워하고 싶은데 막 미워하려고 그러면 막 몸이 가렵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이 안에 여기 계셔가지고 막 죄를 지울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뭐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무슨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예. 근데 애쓰는데 어떻게 돼요? 애쓰는데. 예. 그게 이제 그 뭐 대개 그 크리스천들은 이런 그 아 내가 예수님 믿는데 자꾸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뭐 안 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들 때 넘어갑니다 대충. 대충 넘어가기 좀 민망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좀 미직직하면 특별 집회 같은 데 한번 가주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나 또 우리 청년 때는 수련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처리하는 거예요. 1년에 두 차례. 예? 그전에도 어차피 뭐 천국 가게 돼 있으니까 정 그러면 이제 뭐 죽을 때 좀 회개 몰아서 하지 뭐 이렇게. 그 천주교가 사실 편한 겁니다. 비슷합니다. 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루터는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배해드리고 고해 성사하는 와중에서도 스스로 그 느껴지는 이 죄성. 음? 그죠? 없으세요? 네. 루터가 볼 때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은 그냥 다 죄인입니다. 100%. 바뀐 게 없어요. 바뀐 척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루터의 답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뭘 해냈기 때문에 아니면 뭘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롭게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칭입니다. 칭의. 그럼에도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임에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자녀라고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칭의,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 이게 루터가 발견했던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뭘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뭘 보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여러분 대개 가시면은 자녀들이 있으시죠? 예?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을 볼 때 얘네들은 사실을 나를 왜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말 안 듣습니다. 그죠? 말 들어요? 지난 그 설에 세배를 이제 와서 했을 텐데 손주들 뭐 자녀들 와서 세배했잖아요. 왜 했어요? 그 자녀들이 세배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서 와서 한 거죠? 예? 네? 그러잖아요. 너무나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먼 길을 와 가지고 한복 입고 차리고 와서 세배한 거잖아요. 값없이 그냥 주신 은혜, 나와 주신 예? 사랑에 감사해서 세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춤도 췄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막 그죠? 평소 안 하던 일을 막 해요. 왜 그래요? 정말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 거잖아요. 라고 하기에는 예. 뻔히 알지만 아주 조건부고요. 아주 그냥 그래요. 계산적이고. 근데 남 탓할 거 없이 우리도 그랬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지만 예, 세뱃돈을 줄 뿐 아니라 더 많이 줍니다. 왜 그래요? 자녀니까. 예,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그죠?
왜 자녀예요? 그 지경인데. 생판 연락 없다가 날 찾아와가지고 주는 거 아무것도 없이 노래 한 자락 부르고 예? 수십만 원에다 반찬 다 챙겨가 쓸어가는데 그게 좋아요? 왜 그래요? 왜 우리 자녀예요? 그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낳았으니까, 그죠? 그죠? 내가 낳았죠? 이렇게 내가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는 걔는 모릅니다. 나는 생일날, 예? 생일날 왜 우리 아이들이 뭐 축하, 부모한테 축하받으려고 했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내 생일인데 케이크 사내라는 거예요. 이번 생일날 엄마, 아빠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죠? 생일날 지가 태어날 때 한 게 뭐 있어요? 엄마가, 아빠는 뭐 별로고 엄마가 고생했지. 근데 이상하게 엄마한테 뜯어내려고 그러면 생일인데. 예, 그래도 줍니다. 선물 주고 케이크 주고 태어난 것만으로도 고맙고 막 좋으니까 주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개념입니다. 개념이. 개념이 이상해. 지금 한 게 뭐 있어. 부모가 태어나게 해준 거지. 정말 이상합니다만은. 자, 개를 낳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 누가 낳는지 어떻게 낳는지는 몰라. 기억도 못해요. 엄마만 알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기억을 못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좋으니까 가서 세뱃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라고 불리우는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그죠? 기도하니까 응답도 주시고 그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해결돼 좋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뭐 아버지라고 뭐 부르지 좀 뭐 얼굴도 안 보이고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좋아한다 하니까 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지 뭐. 그리고 계속 우리의 기도는 대개 경우에 아니에요. 비슷해요. 세뱃돈 그 세배하러 온 그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그 태도가 비슷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뭐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로 치고 다 주신다 그러고 뭐 값없이 흔들어 뭐 부어 주신다 그랬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대기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주세요로 끝납니다. 그죠? 주세요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후계자에서 막달라 마리아 뭐 막달라 더 달라 뭐 이렇게 막달라 동생이 더 달라예요. 뭐 기도합니다. 막 쏟아놓습니다. 그죠? 막 청구서 제출하고요. 막 그 예, 독촉서 제출하고 막 그럽니다. 아, 하나님 제가 지난 예,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했는데 이르시면 됩니까? 이런 거 막 합니다. 우리 예배될 때 그런 게 많아요. 뭐 찬양 조금 합니다. 찬양 조금 해요. 찬양 조금 하고 뭐 하나님 기쁘게 드리고 하고 나서 대기 경우는 이제 내놓으라 이겁니다. 예. 뭐 삼박자 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는데 괘씸한 놈들 그렇게 안 하시고 주십니다. 웬만하면 주십니다. 예?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왜? 줘가지고 다 안 좋으니까 안 주시는 거겠죠. 우리가 그 구정을 맞이하고 설을 맞이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 앞에 와서 세배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예배드리러 나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사실 그 수고를 많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10달 정도 이제 고생을 해서 해산에 수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때 10달 정도의 해산의 수고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루터가 깨달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루터가 강조했고 우리 개신교가 강조하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핵심은 무엇을 믿느냐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도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이게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루터가 보기 때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잘 믿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믿느냐를 따질 때. 열심히 교회 나와서 미사 드리고요. 응? 열심히 그 착하게 살고 선행,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 천주교도 나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가 문제냐? 무엇을 믿느냐? 즉, 왜 그렇게
선하게 왜 그렇게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냐.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리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외형은 사실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신앙의 종교의 모습이 나타나는 근거와 이유, 가르침, 왜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그 말, 이 가르침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에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했던 원래 교회 가르침에 많이 벗어나버린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미사드리고 착하게 살려고 그랬냐면, 왜 그랬냐면 그래야 의롭게 돼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고 물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니까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루터가 볼 때 틀린 것이고, 왜 틀렸냐면 자기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시킨 대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잘 살면은 연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모든 일들을 우리 것으로 인정하셔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또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여겨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이신칭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입니다.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을 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뭐예요? 이유도 없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첫째는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상급과 모든 인정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주셨어요. 이게 칭의교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우리 대신해서 벌을 다 받으셨으면 우린 죄가 없어진 거겠죠? 죄가 없어지면 죄인이 뭐가 돼요? 죄인이 죄가 없어지면 뭐가 돼요? 죄인이 죄가 없어지면 그냥 일반인이 되는 거지 무슨? 그죠? 예. 죄를 많이 지었는데 뭐 큰 죄는 말하지 말고 교통 위반해가지고요 벌금이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벌금 내라고 경찰서에 갔더니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누가 와서 내줬대요. 그럼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그냥 일반인이 되는 벌금 안 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하신 일은 첫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 아들께서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상급과 모든 공로를 자기가 취하지 않고 일반인이 되어야 될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겁니다. 죄가 그냥 용서돼서 끝난 게 아니고 용서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아담보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더 나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종이고 죄의 종이고 노예에서 해방된 일반인이 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칭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공로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의롭다고 날마다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루터가 볼 때 천주교에서 이건 믿어라 저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믿음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게 많이 있는데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침이 틀린 거죠. 이거야말로 회복과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라 이겁니다. 즉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해낸 것을 보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도의 선행을 하고 어떤 정도의 의로운 삶을 살면은 뭐 이 정도면은 천국 갈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주교에서는 너희들 불안하지? 잘 모르겠지? 우리가 정해줄게. 쉬운 길이 있어라고 그 교황과 천주교회에서 그걸 확증해 주는 겁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사제가 성도들에게 이 정도 하시면 구원입니다라고 확장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근거고 유일한 확증이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예. 오늘날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해주셨고 심지어 우리가 그걸 믿게 된 것도 우리가 믿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루터가 말했던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계속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배웠고 그렇게 전도도 했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했었는데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반성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응? 믿고 땡이라 이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고 땡이고 삶의 변화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500년 전에는 필요했으면 이렇게 했겠지만 이제 21세기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이 새로 필요하다면 이 종교개혁은 이신칭의 교리를 좀 바꾸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고 다 끝났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뭐 죄짓고 허물이 많아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미 용서 받았잖아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막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비판은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이렇게 좀 지난주에 죄도 짓고 뭐 문제도 있고 그랬지만 용서 받았다며 지난주에. 용서 받았잖아. 예수님 내가 믿잖아.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사도신경도 예배도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같은 경우는 늘상 불안해하면서 성당 가서 미사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개신교는 또 편합니다. 개신교는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공짜로 얻은 거예요. 되게 비싼 그 KTX표를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뭐가 어찌됐든 간에 가는 거예요 굴로. 기독교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안 될 이신칭의 교리에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루터가 했던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의의 머리이자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부여잡아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외적으로 의롭게 되려고 애써야 한다. 즉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여 악을 범하게 하는 육체에 동의하지 않고 성령으로서 육체에 저항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입니다. 그럼에도 이 의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천거하지는 못한다. 내가 우리 나의 육체를 극복하고 선하게 사는 그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건 아니다. 나는 죄인이며 내 속에 죄를 느낀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는 동안 죄가 거하는 육체를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에 복종할 것이다. 즉 나는 믿음과 소망으로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이며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나는 스스로를 일으키고 그렇게 일으켜진 나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이신칭의 성경의 가르침 앞에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죄인이지 그래. 내가 늘 죄를 짓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지. 욕심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아, 다 괜찮은 거야 이렇게. 두 번째 반응은 루터 여기서 말하는 반응은 뭐냐면 아 내가 죄인이지.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응? 나의 의의 원천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느 게 맞겠어요? 뒤에 게 맞죠.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죄를 많이 지으면 용서가 크니까 은혜가 크다며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로마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럴 수 없는 이라. 루터가 말하고자 했던 기독교인의 윤리, 성도의 삶의 핵심은 그럴 수 없는 이랍니다. 왜요? 그럴 수 없는 이라. 우리가 죄 짓고 살 수 없는 이라. 왜냐하면 천주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니까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럴 수 없는 이라. 왜냐하면 너에게 주신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니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천국에 못 갈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선한 삶은 선한 삶이 아닙니다. 그 조건부의 삶이에요. 로마 천주교가 구원을 조건부로 걸어놓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위협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만들고 선하게 살게 하는 것 외형으로 볼 때 선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루터가 볼 때는. 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냐면 구원은 천국 가려고 받은 게 아니에요. 응? 구원의 핵심,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성당에 잘 다니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시작이고 동기부여고 가능성일 뿐이지 목표도 아니고 근거도 아닙니다. 루터가 볼 때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순종해야 될 유일한 이유와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지 그게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조건이나 하나의 요소로 전락하게 되는 가르침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음이요 끝이 아니라 중간에 한 단계거나 한 그 조건인 신앙생활은 그건 왜곡된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세뱃돈 받으니까? 그래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어? 다 이해가 안 되고 하기 싫어도 어거지로 순종하고 그게 부모와 자녀의 온 관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신이 아버지가 되셨을 때 그런 거 원하시는 걸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 조금 더 천국도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좀 더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하나님과의 거래하고 조건부로 이렇게 응? 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가 되신 본래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갖고 있는 사랑의 관계 확인인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확장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확장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게 즉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에베소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돼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 받으니까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입니다. 이 신칭의 교리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교회 보면은 이상한 그 잘못된 값싼 복음이라고 부르는 복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공짜로 거저 뭐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다면서라고 하면서 좀 자유롭게 막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신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이 포기하고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사시면 그런 식으로 잘못하시면
천국 못 갑니까? 이렇게 가르쳐버릴까요? 우리도 이제? 예? 끝까지 가봐야지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자신 있으세요? 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세례받고 신앙 고백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구원론이 요즘에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끝까지 가봐야 구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성도들이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응? 그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막 못 살 거예요. 어? 불안하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같이 그 한국교회 도덕감이 떨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없는 이 시절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복음입니다. 위협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교회 섬기고 잘 섬기고 빛과 소금으로 살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는다? 그 복음 아닙니다. 그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일화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선하게 살아야 될까, 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헌신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동력에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위협이나 또 다른 유혹이나 동기부여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의롭게 여겨주시고 오늘도 자녀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될 때 거기서 나오는 작은 순종과 작은 선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함이 되는 겁니다. 예, 11페이지에 이신칭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 실제로 이신칭이라고 이제 알려진 종교개혁의 중요한 교리, 가르침이 오늘날 여러 가지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루터가 너무 자기 개인의 경험에 빠져가지고 그 성경,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 로마서 같은 성경을 좀 너무 편협하게 해석했다. 이신칭이라는 너무 교리로 이렇게 그 했다. 그러니까 그 이신칭의 교리를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폭넓게 좀 윤리가 강조될 수 있도록 좀 바꾸자 이런 의견들이 학자들 사이에도 있고요. 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이제 루터가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자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종교개혁의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 부분도 있어요. 늘상 이제 있는데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그 이신칭의 교리가 틀렸다기보다는 루터가 말했던 이 중요한 그 회복하고 싶었던 이 가르침을 너무 좀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해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한국교회가 좀 개혁이 되고 회복이 되고 세상에서 이 손가락질 안 당하고 거룩하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가 보여주는 사례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최선을 다하셨고 그 다음은 우리의 몫이다 이거예요. 예,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야 된다 이거죠.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오늘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칼빈 얘기를 들어서 할 거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성도들은 열심히 할 겁니다. 응? 죄 지으면 탈락이에요. 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네.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두렵고 떨려서 끝까지 제대로 안 하면 구원 탈락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첫째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 불안해집니다. 로마 불안하면 사람들은 안정을 찾게 돼 있어요. 어디서 찾을까요? 나름대로 다 선한 부분도 있고 또 죄 짓는 부분도 우리 삶에 늘 있어요. 그거 없다. 우리 다 선하다 그러면은 그 죄송하지만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거짓말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자꾸 교회에서 뭐 회개하라는 운동, 뭐 하라는 운동, 속지 마라 이거예요. 다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게 돼서 우리는 죄 안 짓는데 자꾸 왜 죄 짓냐 그러냐 그 소리 듣지 말라 해서 가지 마세요 거기. 우리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은 우리가 완벽하게 의인이 됐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인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지. 응?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지 알고 제대로 안 하면 탈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응? 그중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잘 안 나오면 예? 주일날 출석 제대로 안 하면 그죠? 그 임례성 끝나고 들어오면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면 이거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거여서 그거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 시간 착착 그죠? 응? 예. 설교 시간에 세 번 이상 졸면 탈락 뭐 이렇게 하면 막 눈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죠? 예. 뭐 파워 드링크 마시면서 예배 드릴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예. 선하게 안 살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면 선하게 될 수는 있지만 첫째 문제가 막 불안해질 때 어떻게 사람들이 위로를 찾느냐 역사적인 사례가 보여주는 케이스는 역시 그렇게 되면 그 목회자들의 힘이 세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들 내지는 교회 지도자 즉 구원 여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선 사람 힘 세져요. 스스로 해결 못하거든요.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죠? 천주교는 그러자 한 거예요. 오늘날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사회적인 여론이나 평가 가지고 이제 이 우리가 구원됐는지 안 됐는지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 차원도 있지만 교회 차원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한 교회만 교회라 이거예요. 그죠?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제대로 한 교회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아,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저기 안 계시니까 까놓고 얘기하자고. 녹화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고 막 싸움 나는 교회는 아, 저 교회는 아니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아, 들어요. 생각이 드는 거 아니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성도가 되고 교회가 교회가 되는 기준이 여론이 됩니다. 여론. 대통령 선거하고 이런 것은 여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 여부는 그죠? 우리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세운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했을 때는 합의로 여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있는 단체들과 교회의 차이점이어야 되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느냐를 가지고 성도를 결정하시거나 너희들이 얼마나 똑바로 하느냐를 가지고 교회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자꾸 방만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교회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것은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천주교가 왜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아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고 종교교육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 못할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러나 공식적으로 가로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덜 됐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책임져 줄게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 아닌 겁니다. 응? 그죠? 천주교는 그 문제 봉착한 거고요. 성도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필요한 건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불안하게 만들면 성도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필요한데 구원의 확신은 다른 어떤 기관이나 권위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여론도 아니고요. 교회 목회자도 아니고요. 구원이 불안해지면 오늘날 한국 성도들이 제3의 대안으로 찾게 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권위 있는 판단자는 이런 분들일 수 있어요. 예언자들. 응? 딱 찾아가요. 불안하니까. 나 지금 병원 갔더니 얼마 안 남았다. 물론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동안 산 모습을 보니까 만회가 안 되겠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불안하잖아요. 목사님 찾아갔더니 이상한 소리만 하고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응? 내가 다니는 교회는 또 보니까 뭐 신문에서 시끌시끌한 문제 많은 교회라고 불안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제 그 영역 있는 분들 찾아갑니다. 이게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잘 아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병 낫기 위해서 이제 기도받고 그러다가 물어보겠죠. 제가 구원 받을 수 있겠냐 물어보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제가 보니까 집사님은 구원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구원의 확신은 사람이 확신해 줄 확증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해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불안합니다. 교회가 확증해 주겠어요? 목사님 확증해 주겠어요? 아니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확증해 그분이 불안해 그분도 신뢰할 수 있어요? 예. 못합니다. 그럼요. 예. 예.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구원의 은혜였다는 확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구원의 확신 여부를 흔들어 놓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루터가 지적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덜 된 일이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다 이루셨다 그랬는데 덜 이루고 구원 우리가 마지막 보충해야 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자들 이신칭이 교리를 강조했던 것은 잘 믿어라 잘 믿어라가 아니고요. 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아니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덜 된 일이 되기 때문에 불안한 그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덜한 일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로마 천주교는 교회가 그 자리를 파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교가 되는 겁니다. 교회교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교라 그랬을 때 그것도 성도들의 공동체도 아니고 사제들의 지도력, 사제교가 되는 겁니다. 좀 총체적인 문제인데 참고교회는 오늘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이하면서 어떤 개혁의 필요, 변화의 필요, 가르침의 어떤 그 회복의 필요가 있긴 한데 그 회복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뭐 도덕적인 개혁과 윤리적인 변화 필요합니다. 워낙에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가 어려우니까요. 실제로 문제도 많고 이런 문제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죠? 사회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르침을 맞춰가는 것은 회복으로서의 종교개혁은 아닌 겁니다. 회복으로서의 종교개혁의 회복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사회적인 이미지 개선이나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안정이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회복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회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했던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모습들이 기준이에요. 거꾸로 이제 환원시키면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이게 솔라 스크립트라 아니겠어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솔직히 사회적으로 조금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죄짓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쳤을 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회에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싫어하겠지만. 어? 예. 기독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오늘날 같은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 제일 싫은 것은 왜 너희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냐 이거예요. 성경만이 진리냐 그러냐 이거예요. 다 진리고 다 일리가 있는 거지. 다 나름대로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있는 거지 너희들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배타적으로 독선적으로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압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하면 안 돼요. 친절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어요? 왜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지상정으로는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뭐 나름대로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고 어떻게 나라를 위해 선신하신 것으로 구원 받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성경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해서 성경대로 얘기하다가 사회에서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욕먹는 것은 감수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포기하면 기독교는 좋은 종교단체는 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안 되게 됩니다. 다른 부분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지 개선이 종교개혁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볼 때는. 예. 그다음에 성도들의 그 어떤 주관적인 만족도 우리 개혁의 목표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예,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이신칭의 교리는 폐지해야 될 교리라기보다는 원래 취지를 잘 이해해서 성경대로 정확하게 다시 가르쳐야 될 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핵심이 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잘 믿자라는 교리라기보다는 정확하고 바르게 믿자라는 교리입니다. 뭘 믿느냐를 가르치자는 교리입니다. 뭘 믿느냐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교리예요. 교리라는 게 그런 거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교회는 이름이 교회잖아요. 참 저는 이게 한자 번역인데 참 마음에 듭니다. 교회. 영어로는 뭐 church고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훨씬 더 이것은 에클레시아는 뽑아냈다 이런 뜻이에요. 선택한 사람들이 이런 뜻인데 그거를 이제 동양에 와서 번역하면서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라는 요 번역은 어떤 그 에클레시아 같은 그런 개념보다는 훨씬 더 그 실천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모여서 뭐를 하는데 뭘 만들어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뭐예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잖아요, 그죠? 뭘 모여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인 거야. 그래서 이름이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이 나쁘지 않아서 아시아권에서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우리도 불렀습니다. 교회. 이것은 천주교 성당이고요. 우린 교회입니다. 개신교에도 적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에요. 네. 그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거룩해지는 성당이 아니고 그 건물에서 뭐라도 하면 다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맞습니다. 뭐냐?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배우고 가르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은 학교도 있고요. 여기 주부 센터도 있고 많이 있어요. 백화점에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많이 하세요.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뭐여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가르쳐지는 곳이 교회가 되겠죠. 교회에서 다른 거 가르쳐도 됩니다. 네? 교회에서 바리스타 교육 같은 거 해도 돼요. 필요하면 하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교회에는 반드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교회가 우리 분당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하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하지만 사실 루터와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회복하려고 했던 가르침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심지어 그 설교 시간에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고 감사하고 변화된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필요합니다. 유익합니다. 예, 다 바람직한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왜 그랬느냐,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삶의 변화는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는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냥 스스로 집에서 좋은 책 보다가 삶이 변화된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아닙니다. 복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때문일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과 교회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 말했던 우리 주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그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인 거고. 어떻게 믿음대로 살았던 이렇게 됐다 얘기하는데 뭘 믿었는지를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안 하게 좀 사도신경을 얘기하는데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그 결과로 예? 우리가 거룩한 공회, 교회로 모이게 되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때 몸이 살고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해놓고 예배를 시작하고 그것을 가르치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냥 명목상으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믿을 것이냐, 믿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그 종교단체나 다른 어떤 인문학 뭐 강의나 다른 어떤 많은 유익한 모임들과 별 차이가 없게 돼요. 예, 결과를 볼 때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교교학자들은 로마 가톨릭이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관한 것들을. 심지어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예, 변화가 필요했던 개혁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는 아닐 수 있지만 한국교회는 간증도 많고요. 적용도 많고요. 복받은 이야기도 많고요. 믿음대로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조연이 되고 출연진이 되고 엑스트라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나를 도와줬던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도움 준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도움을 줬고 바울도 도움을 줬고 다윗도 도움을 줬고 우리에게 목사님도 나한테 도움을 줬고 그죠? 우리 성도도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출연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 중에 한 분인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예,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 가르침에 있어서 특별히 가르침 얘기를 했는데 그 바울도 베드로도 교회도 목사님도 나 자신도 다 조연 엑스트라 아니 무대 배경으로 내려앉고 가르침의 내용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니신체의 교리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내가 증거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요. 어? 그죠?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지 그분이 받을 구원 이야기는 아니에요. 간증은 필요합니다만은 간증으로 전도 안 됩니다. 그분이 믿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의 경험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증거되면 안 되고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되게 수준이 높으시니까 이 말씀이 뭔지 이해하실 것 같고요. 칼빈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예. PPT는 생략을 하고요. 강의안을 통해서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이라는 인물은 루터보다 그 다음 세대의 인물입니다. 강의안의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칼빈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이제 루터가 이렇게 막 던져놓았던 여러 가지 종교개혁의 그 불교 용어이긴 하지만 화두라 그러죠, 화두. 불교 용어지만 예. 이 주제들, 과제들, 이런 논쟁들. 사실 루터는 체계적인 글은 쓰지들 않았고요. 자기는 그거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던져놓고 로마 가톨릭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그 이후에 루터 이후에 그의 제자들 또 칼빈 같은 사람들이 자기 선배들이 던져놓았던 종교개혁의 주제들을 모아서 정리를 합니다. 칼빈은 자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겠지만 당대에도 그랬고 후대들이 볼 때 가장 탁월한 종교개혁의 종합자입니다. 뭐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왜 루터와 그의 제자들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신흥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약간 뭐 불만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종교개혁입니다. 라는 말을 가장 체계적으로 했던 인물이 칼빈입니다. 네. 칼빈은요, 처음에 제가 써놨는데요.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루터는 자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자기 경험이 중요했으니까. 근데 칼빈은 루터와 달리 잘 안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왜 종교개혁자가 되었고 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는지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약간 이분은 저 루터는 약간 다혈질인데 칼빈은 약간 소극적이고 뭐 담즙질이라 그러죠, 보통? 기질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칼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신학적인 종교개혁자로서의 자기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 또 말씀의 선포자인 그 사역자가 자기 이야기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평생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는 칼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본인은 정말로 원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 제네바 칼빈이 사역했던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은 칼빈 동상에 막 서 있어요. 칼빈은 절대로 자기 동상 세우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동상 세우는 건 천주교의 그 관행이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아까 누가 질문해 주셨지만 동상 세우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칼빈 주의가 생기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루터파가 생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죽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고 그냥 예수님 주의자고요. 성경대로 하는 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칼빈은 평생에 살면서 자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궁금하니까 뒤져봅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이제 노용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평민이었습니다. 뭐 신부님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평민이었는데 이분이 평민이지만 실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노용이라는 이 도시에 대성당이 있었습니다. 주교님이 계셨겠죠. 그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주교님이 계시는 그 대성당의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그 행정 전체 총괄하는 집사님, 장로님 뭐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장로는 아니에요. 장로는 귀족들이 하는 거니까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행정 책임자였는데 이분이 수완이 좋아가지고요. 신부님들한테 그때 월급을 준 게 아니었어요. 땅을 이렇게 준비야 땅. 그 땅에서 나오는 신부님들, 땅에서 나오는 그때는 이제 농사지었으니까 그 수입. 즉 땅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들 팔아서 나오는 수입을 신부님이 생활비로 썼어요. 신부님이 생활비가 뭐하게 지난주 말했지만 이제 신부님이 말이 신부님이지 그 영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신부님이 아닌데 그 땅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두 구역을 갖고 있었어요. 행정 책임자니까 말하자면 비리지 비리. 행정 비리야 이게. 하나는 자기 집안 생활비로 쓰고요. 한 군데서 나오는 이 그 돈은 어디다 쓰겠어요? 똑똑한 둘째 아들 이 존 칼빈 존 둘째 아들 교육비를 썼습니다. 큰 아들은 별로 이렇게 똑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나중에 칼빈이 형도 챙기거든요. 근데 형은 별로 좀 그랬어요. 동생이 챙겨줬어요. 둘째가 똑똑해. 평민이지만 공부도 잘해. 그래서 이 두 그 행정으로 이렇게 비리라고 농단이라고 그러겠어요. 그 수입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로 자녀를 교육시킨 거죠. 귀족이 아니지만 귀족 집안에 보내가지고 어린 시절에 공부도 시키고 그 당시에 가장 그 프랑스에서뿐 아니라 유럽에서 훌륭한 대학 초일류대학 파리대학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파리대학이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파리가 비싸기도 하는데 거기 보내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대단하죠. 근데 아버지의 꿈은 루터랑 반대인데 루터는 그 아버지가 법률가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벼락 맞고 뒤집어져서 신부가 된 거잖아요. 칼빈의 아버지는 대성당에서 일하다 보니까 법률가가 아니고 이게 신부가 돼서 대주교가 되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너 신부되라. 신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파리대학에 보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똑똑한 칼빈이 파리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추측입니다. 이거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자기 사촌형이 있는 파리 대학의 성경 공부 서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추측입니다만은. 나중에 보면 참여한 것 같아요. 파리 대학에 이미 루터의 사상이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파리 대학은 제일 인류 대학이라 해서 유럽에서 훌륭한 그 여러 나라의 그 청년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자기 사촌형이 나이 어린 그 칼빈이 입학을 하자 부릅니다. 14살 때 이제 대학 입학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입학했어요. 불러다가 형이 나가는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자. 그 모임이 뭐냐면 르페브르라고 하는 학자가 파리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쫓겨났는데 파리 근처에 그 변두리에서 젊은 학자들하고 학생들 데려다가 모임을 갔는데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 모임에 칼빈이 간 것 같아요. 자기 사촌형을 따라서. 자, 이 성경 공부 모임이 참 중요한데 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르페브르가 뭘 했냐 하면 성경 가르쳤습니다. 성경. 특이하죠?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좀 뭐 헬라어, 히브리어로 가르친 건 맞지만 중요한 건 성경을 가르쳤어요. 칼빈은 신학을 공부하려고 파리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파리 대학의 그 당시 유럽, 사실 전 세계 뭐 기독교 유럽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쳤던 거예요. 루터도 뭐라 그랬어요? 루터도 수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랬죠? 근데 진리를 어디서 깨달았어요? 나중에 대학에 가서 성경 보면서 깨달았잖아요. 칼빈도 신학교에서 뭐 공부하다가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봐야 돼요. 예. 성경 솔직히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 말이에요, 저. 예.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교에 얘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신학생들의 고민이 뭐냐면 목숨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비밀이에요. 이거 영어 비밀. 숙제가 너무 많고요. 과제가 많고 이런 걸 뭐 루터 칼빈 하느라고 성경 볼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자, 칼빈의 성경 보다가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뭐 성당에서 컸으니까 신학교까지 다녔는데 똑똑한 친구가 몰랐던 걸 알게 된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칼빈은 사실은 신학을 계속하지 않고 포기하고요. 법학으로 돌아섭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너 신학 그만하고 법학으로 해. 이렇게. 이유는 성당에서 그렇게 이제 행정하시다가 걸린 거예요. 쫓겨났어요. 파문당했어요, 사실은. 아버지 파문당했습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게 된 이유가 신앙의 이유가 아니라 그런 저정 그 법적인 이유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똑똑한 아들한테 너 신부 되지 말고 법률가가 돼서 아버지를 좀 어? 복권시켜달라 뭐 이런 거겠지. 법학으로 졸업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법학 박사입니다. 법학을 전공했어요. 또 칼빈은 법학자로서 또 그 당시에 인문학자로서 이제 성공하기를 바래서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난데없이 153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만에 칼빈이 책을 하나 써서 발표를 하는데 그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게 17페이지 그림이 있죠. 기독교 강요. 1536년에 칼빈이 발표했으니까 그 전부터 썼을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칼빈이 이 책을 발표를 해요.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루터의 95개조가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을 확실히 안정적인 세계적인 자리에 올려놓은 명작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껍거든요. 지금은 세고 내고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두껍지 않았고 얇았어요. 조그만 책으로 나왔어요. 기독교 강요가 출연하자 그동안에 이제 거의 지금 뭐 20년 정도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딱 들고 바로 이거야.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야. 기독교의 종교가 이렇게 바뀌기를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우리가 주장해 왔던 거야라고 이거를 일종의 종교개혁의 매뉴얼로 사용하게 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 나이가요 27살입니다. 지금은 뭐 어린 나이 같지만 그때는 뭐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한 일입니다. 27살에 이 책을 써가지고 삽시간에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이렇게 부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도대체 이 책을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천주교에 있다가 신학을 하다 포기하고 법학으로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벼락이 떨어지고 이렇게 자기 간증을 막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겠는데 얘기 안 합니다. 딱 한마디를 합니다. 17페이지에 제가 써놨는데 시편을 이제 주석하면서 시편 주석 선문에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갑자기 회심하게 되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얘기를 안 해요. 갑자기 그냥 회심했다.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 안 믿다 믿게 된 건 아니고 천주교에 빠져 있다가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바른 성경의 신앙으로 돌이켰다. 이걸 회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여간 이 기독교 강요를 쓸 무렵에 칼빈은 종교개혁자를 찍혀가지고요. 왕에게 또 프랑스 정부에서 수배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도주합니다. 사실은 칼빈 같은 사람은요. 대학 교육 받았죠. 나름대로 실력이 있죠.
그냥 잘 지내면 프랑스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처럼 훌륭한 법률가,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대학의 교수로도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칼빈은 그 길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종교개혁자로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 당시에는 곧 피난민의 삶이고 수배자의 삶입니다.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그런 피난민의 삶을 선택을 합니다. 18페이지 넘어가면 칼빈은 이제 나이도 어렸고요. 27살, 8살 때니까 나는 책을 쓰긴 썼는데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나 지금 신부도 아니잖아요. 신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길이 막혔습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온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도주를 해야 되는데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가고 싶은데 거기가 이제 공부하기 좋은 곳이어서 또 종교개혁자들이 모여서 좀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거기 갈 수가 없어서 뺑 돌아가지고요.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 며칠 묵기로 했습니다. 거기 좀 있다가 뺑 돌아서 가든지 좀 상황을 봐야 되겠다. 제네바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잠깐 머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머무는 날 밤에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드릴게요. 파렐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옵니다. 파렐. 파렐은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리 대학에 성경 공부하던 모임이 있었다 그랬죠? 그 모임에 같이 참여했던 뭐 형님이에요. 말하자면 형님. 말이 형님이지 나이가 한 20살 많았습니다. 이미 졸업한 선배기도 하고 파리 대학의 선배고 형님인데 그분이 밤에 제네바에서 칼빈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파렐은 또 그러면 프랑스에 있다가 그 제네바에 가 있었느냐? 파렐도 종교개혁한다고 찍혀가지고요. 수배령이 떨어져서 도주 중이었어요. 도망다니다가 스위스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시다시피 그 2차 대전 때도 독일하고 막 싸울 때 스위스는 뭐야 그 중세 중립 영세 중립국 그죠? 그래서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보면은 산 넘어서 스위스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집안 폰트랩 그죠? 그때부터 그랬어요. 이때부터 아무리 유럽에 싸움이 나도 스위스는 내비로 뒀습니다.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스위스는 왜 내버려 둘까요? 히틀러도 내버려 뒀고요. 무솔린도 내버려 뒀고요. 맨날 그랬어요. 스위스를 내버려 놓는 이유, 전쟁하지 않는 이유 모르시죠? 이거는 스위스에 비밀 계좌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괜히 그잖아. 나치도 거기 계좌가 다 있는데 괜히 전쟁에서 털어봐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금융의 힘인데. 뭘 의미하냐면 스위스 아무것도 없어요. 알프스산이 있긴 있죠. 아름다운 알프스산이 있긴 한데 알프스산을 뭐 지켜주려고 전쟁 안 했겠어요. 그죠? 스위스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스위스가 구제할 수 있는 것은 험준한 알프스산을 넘어오는 상인들 지나가는 무역로입니다. 거기가. 그죠? 무역로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농사도 안 되고 인구도 적고 그다음에 힘드니까 무역로 그 상인들이 지나갈 때 뭐 하겠어요? 환전하고 그죠? 환전하고 이런 거래하고 무역 도시들이 많았고요. 뭐 그런 전통입니다. 시계 갖고 버티는 나라가 아니고 스위스는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겁니다. 예. 스위스는요 종교개혁 때 막 독일하고 프랑스가 싸우고 개신교와 캐톨릭 막 싸웠어도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뒀던 지역이고 그 지역에 이제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종교개혁하기로 합니다. 그 제네바가 종교개혁하기로 한 이유는 역시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에요. 프랑스어를 쓰는 동네인데 프랑스 왕이 제네바를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건 뭐냐면은 제네바를 통해서 무역을 하지 않고요. 옆에 있는 다른 도시를 무역 도시로 개발시켰어요. 그 도시가 리옹입니다. 리옹.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알 거예요. 리옹. 제네바는 프랑스한테 붙어 있어봐야 도움될 게 없어요. 왕이 새로운 도시를 개발했거든. 무역 도시로. 계속 있다가는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네바가 프랑스 쪽에 계속 그 있지 않고 이 동쪽에 있는 스위스의 도시들하고 그 합치기로 합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건데 스위스의 도시들하고 합치려고 했더니 그 도시들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도시가 베른이에요. 베른. 아름다운 베른. 네. 베른에서 그래 너 우리 편해라.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뭐야 했더니 종교개혁을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네바는 어떤 그 뭐 신앙 고백이나 뭐 이런 게 없이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가 그냥 받아들이려 한 겁니다. 베른이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보호해주고 프랑스로부터 지켜줄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른은 독일어 쓰는 동시에 지금 독일어 씁니다. 제네바는 프랑스어를 써요. 그러니까 베른이 종교개혁을 하라고 했으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베른에 있는 목회자들은요 불어를 못해요. 라틴어로 하면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은 가르쳐야 되니까 자기 나라 말로. 프랑스 쓰는 목회자들을 보내야 되겠는데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파렐입니다. 파렐이 이제 프랑스에서 도망쳐 와가지고 베른에 있었어요. 베른에 있었는데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신부님 출신이고. 그러니까 파렐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저 제네바가 종교개혁 하겠다 그러고 이제 뭐 변화를 주겠다 그러는데 네가 가라. 그래서 이제 파렐이 간 거예요. 1935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파렐 입장에서 황당한 겁니다. 딱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네바 시민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베른이 시켜가지고 그 거기 있던 신부님 쫓아냈어요. 그냥 쫓아내고 우리는 이제 개신교 도심에다 얘기는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파렐이 가서 이제 주일날 미사가 아니라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미사가 아니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1000년 동안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프랑스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해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색하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몸에 배는 게 이게 힘든 겁니다. 1000년 동안, 1000년이에요? 떡 먹고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떡 안 주고 막 설교를 해대니까 힘들고 설교 힘든 거예요. 힘드시잖아요, 지금. 점심 드셔야 되는데. 파렐도 황당하죠. 자기는 베른에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됐고 막 그죠?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칼빈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파리에서 만났던 후배인데 한참 뭐 조카뻘 되죠. 후배인데 와서 책도 잘 썼어요. 자기는 막 행동 가고 설교 간다. 파렐은 이 칼빈이라는 이 후배는 책 쓴 거 보고 이렇게 그동안 봤더니 되게 그 전략가예요. 법률 전공했잖아요. 딱 좋아요. 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 나랑 여기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이 대답하기를 형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신부 출신도 아니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저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계속 좀 공부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여기는 너 그런 식으로 가서 이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피하고 공부하러 가면 하나님이 너의 그 공부에 저주하실 거야. 이렇게. 자기에게 잘 안 하는 칼빈이 그 얘기는 적어놓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파렐이 나를 그날 밤에 불렀을 때, 나를 저주했을 때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순종합니다. 순종인지 뭔지. 삽시간에 그날 다음 날부터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자가 됩니다. 목사가 됐다 안 됐다 말이 많이 있는데 목사가 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시작하기 때문에 파렐이 안수를 해가지고 제네바 시의회가 인정을 해서 목회자로 활동합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뭐 했을까요? 두 가지 합니다. 뭐냐면 설교합니다. 설교자 별로 없으니까 설교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 강의합니다. 제네바에 성경 강의했어요. 칼빈의 목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치 않은, 자기 의도치 않은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삶은 칼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삶은 아니었고요. 뭐 그때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랬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 가지만 이제 적용을 하자면 이게 순종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그냥 내가 내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건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참 그죠?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고민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기대들이 많이 있는데 뭐 젊은이들만 그러겠어요. 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원하는 뜻을 해가 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길을 해갈 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지 않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선택의 길이 딱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워낙 더 기뻐하시는 뜻일지 아닐지 이렇게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요. 반드시
전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분별의 길은 간단한데 그곳에서 헌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헌신. 세신의 반대가 헌신인데 이거 우시는 분들 옛날 분들이고 헌신. 자,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손해보는 길이 있는데 그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을 때 그 이유가 투자가 아니고요. 되게 우리 투자합니다. 투자. 투자 헌신이 아니에요. 투자지.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뭔가를 그죠?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건 투자고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헌신일 수 있는데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부르시는 길입니다. 예. 뭐 헌신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긴 하는데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주어졌을 때는 헌신하는 길이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결정한 것을 옆에 있는 분들이 헌신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이긴 해요. 예. 우리 삶에서 우리가 헌신할 길이 주어졌을 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부름의 길이 있어요. 칼빈은 헌신했습니다. 파리를 불렀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었겠지만 헌신을 합니다. 헌신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제네바가 막 바뀌고 칼빈이 설교하면 막 5천 명이 회개하고 막 응? 칼빈이 막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니까 막 제네바 씨가 막 성시가 되고 막 이랬을 것 같죠? 2년 있다 쫓겨났습니다. 제네바에서 열심히 목회하려다가 2년 있다가 쫓겨났어요. 헌신하면 열매가 바로 맺어지고 막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막 설교하고 열심히 사역했을 때 헌신한 거잖아요. 모든 거 다 버리고. 가는 데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변화가 되고 그랬죠. 사도행전이 그걸 기록하고 있죠. 막 응? 제가 볼 땐 고난만 있었어요. 잘 된 게 어디 뭐 있나? 있을 수도 있는데 기록. 근데 이상하게 사도행전은 불친절해서 그런지 불친절하다 그러면 안 돼 성경이. 바울이 열심히 사역해서 잘된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잘된 일은 쓱 넘어갑니다. 한두 절로. 그냥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부흥하고 흥황했다고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그건 바이드로 이야기지만 고난당한 이야기, 감옥 간 이야기 잔뜩 기록해놨어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내용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패턴도 중요합니다. 헌신의 길은 승리하는 길, 누리는 길은 아닐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고 은혜의 증거가 있었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길일 수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길을 걸어가고 칼빈이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제네바에서 있게 되었는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는 다음 주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